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성준 목사입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전해달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서 근데 사실은 오늘이 제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이제 집에 안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게 글쎄 뭐 우리 가정은 안 돌보고 여기 와서 가정 얘기하는 게 이게 맞나?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내가 이 이제 유기성 목사님 부탁하셔서 말씀 전하러 간다 그랬더니 자기 가정은 어떡하고 남의 가정 그거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은 뭐 자기 가정도 물론 지켜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동시에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저희 가정을 희생하고 왔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한테 부탁하셨던 것이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설교 중에 이제 동성애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젠더 이슈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사실 이것이 가정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중심으로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 이야기들을 좀 조심스럽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전부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저희를 만드신 것이 아니지요. 태초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을 창세기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복.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지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적인 복의 개념은 뭐냐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게 복이에요. 풍성한 게 복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복이 없는 것, 복이 없는 게 저주지요. 근데 저주는 뭐냐면 없는 거예요. 아주 빈곤하고 황폐하고 한 게 저주예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황폐한 사막이라든지 황폐한 어떤 그런 지역들을 저주에다가 많이 비유해서 설명을 하지요. 예. 그래서 히브리적인 복의 개념은 약간 많은 것입니다. 물론 좋지 않은 것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좋은 것, 좋은 것이 풍성한 것,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복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복이 상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자녀가 많아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50 중반 좀 넘어가는데요. 젊었을 땐 잘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제일 큰 복이 자녀더라고요. 자녀들만큼 그 좋은 복이 없고 자녀가 많은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뭐 젊어서는 사실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렇긴 하지요. 근데 어느 그 나이 많은 미국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7명이신데 설교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녀는 많이 낳을수록 좋다고.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분들 중에 자녀가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 본 적 있냐고. 한 명 더 날 걸 그런 사람은 있어도 한 명 덜 날 걸 이런 사람 보신 적 있냐고.
없지요. 그러니까 키울 때는 잘 조금 힘들고 그럴지 몰라도 조금 나이가 들고 나면 아이고 그때 한 명 더 날 걸, 아우 몇 명 더 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나이가 들어갈수록 큰 복이라고 느끼는 것이 자녀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 있으시면요 자녀 많이 낳으십시오. 자녀 많이 낳으세요. 젊었을 땐 정말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보면 한 명 더 날 걸 이런 생각은 들어도 한 명 덜 날 걸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많이 낳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히브리적인 복의 개념은 많은 거예요. 재물이 많든지 자녀가 많든지 하여간 많은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길 원하셨고 또 자녀도 많아지길 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고 창조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 계획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가정이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사실 자녀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말 풍성하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이 있다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이루어가고 복을 누려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복을 누려가게 됩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굴까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포함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주의 백성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계획이, 창조 계획이 이루어가는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됨이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셨던 이 온전한 하나됨, 그 하나됨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가 될 때 가정이 하나가 되고 또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라고요? 복을 누리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양적으로 많아지고 자녀도 많아지고 하는 이 복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때요 교회의 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잘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교회는요 풍성해집니다. 교인도 많아지고요 모든 삶의 질들이 풍성해져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의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고 분열되어 있으면 복이 없어요. 복이 없는 걸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뭐 저주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저주는요 뭐 저주받아라 이런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를 주시겠어요? 저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차려놨는데 뭐 탈이 나거나 장염이 걸려서 하나도 못 먹어. 저주잖아요.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됨이 깨지면요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서 누려지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삶도 풍성해지고요 자녀들도 많아지고 건강한 자녀들 또 영적으로도 충만한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열쇠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열쇠가 되는가? 하나됨은요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세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 가운데 두시려고 하셨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온 우주에서 아니 우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은 없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통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기보다 뛰어나고 높은 존재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높은 분을 만났어요. 뭐 노벨상 탄 분을 만났든지 뭐 대통령을 만났든지 그러면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성경이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사랑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비밀은 사랑 가운데 하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는 너와 나를 구분짓는 경계가 있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어디까지가 나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는 경계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실을 같이 사용했던, 연구실을 같이 사용했던 친구 중에 이제 브라질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브라질 친구하고 제가 1년 동안 사무실을 같이 썼는데, 사무실은 연구실이죠. 연구실을 같이 썼는데 이 친구랑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불편한 게 뭐냐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가까이 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까이 와지면 좀 불편하잖아요. 제가 이 숨소리도 들리고 또 입냄새도 나고, 그래서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얘기할 땐 이만큼 떨어져 있다가 조금 얘기하다 보면 점점 가까이 와서 제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요. 뒤로 물러나면 처음엔 또 이 거리가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또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이럴까?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국 선배 중에 이제 인류학을 전공하는 선배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어쩌다가 했어요. 그 사무실 같이 쓰는 친구가 있는데 브라질에서 온 친구인데 자꾸 이렇게 가까이 와서 불편하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문화인류학에서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이요, 자기 영역이라고 느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까지는 내 공간이야, 요만큼까지가 나야 라고 느끼는 심리적인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화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리적인 거리이기도 하고 실제로 삶의 어떤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교제하다가 너무 깊이 훅 들어오면요, 내 삶이 침범당했다고 느끼죠. 사생활의 깊은 것을 갑자기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전혀 개입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훅 나의 어떤 일들이 개입해 들어오게 되면 어이쿠 이 사람 뭐 하는 거지? 하는 약간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게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그게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그게 있어서, 근데 이게 사람마다 물론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 이 정도 거리는 유지가 돼야지 이제 침범당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라틴 아메리카가 이게 제일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짧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제 삶을 침범해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경계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나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나라고 하는 물리적인 바운더리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또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여기까지는 나야, 이건 더 이상 침범해서 들어오지 마 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바운더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경계를 애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전까지는 분명했던 바운더리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하고요. 또 잠잘 때도 아주 가깝게 자죠. 사실 전 결혼하기 전까지 누구랑 같이 자는 거 되게 불편했거든요. 한 침대를 쓴다? 이거는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거의 이제 잠도 못 잘 정도로 불편해하는데,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한 침대를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하다고 느끼지가 않아요. 또 통장도 같이 사용하게 되죠. 자, 나라고 생각했던 바운더리들이 있었는데 이 경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어디냐면 응급실에 온 엄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왔어요. 자, 그러면 아픈 건 아이인데 죽어가는 건 엄마야.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분명히 아픈 건 아이인데 죽어가는 건 엄마예요. 자, 그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깊은 사랑 가운데 엄마와 아이의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마치 엄마가 아픈 것처럼 느끼고, 아이가 기쁘면 마치 엄마가 기쁜 것 같고, 아이가 성공하면 엄마가 성공한 것 같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경계가 애매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그런 거 물어보죠.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세 분이 계십니까? 세 분이 계십니까? 한 분이 계십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질문인데,
근데 뭐 세 분인지 한 분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한 게 정답입니다.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셔서 어디까지가 예수님이고 어디부터가 성령님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쁘시면 성령님도 기쁘시고 성령님이 슬프시면 하나님도 슬프시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어디서부터가 예수님의 계획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는 경계가 없어져 버린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삼위일체 안에 보여주시는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좀 아까 읽으셨던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삼위일체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깊은 연합 가운데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넌지가 애매해졌는데 그 사랑 가운데 그들도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도 그렇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녀도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부터가 넌지를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사실은 거의 유일한 예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예표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교회는 사실 영적인 가정이지요. 예, 근데 사실 교회가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가정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정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질 때 사실은 교회가 그것을 보고 하나됨을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하나되는 모델을 볼 곳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모델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 영광은 사실은 가정의 하나됨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가정이 하나 되어질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어디까지가 아내고 어디까지가 남편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성공하면 마치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고 또 남편이 아내가 슬퍼하면 마치 내일인 것처럼 슬퍼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당신 백성과 이런 연합과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하나됨과 교회와 이 모든 비밀들이 어디서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자, 이 이야기를 바꿔 얘기하면 오늘날 현대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가정의 파괴라는 거예요.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 안에서 이런 온전한 연합들을 보기 어려워졌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위기도 돌아가게 되고 교회도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사실은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사실은 더 큰 위기를 지금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자녀들이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디서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 엄마와 아빠가 마치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은 그런 온전한 연합을 누릴 때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인데 이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럼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는데 큰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왜?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맡고 있는 영적인 위기는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들 책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요 결국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좋으신 분이신데 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이것을 보지 못하면 어디서 이걸 보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실체예요. 종교가 아니라 영적인 실체를 보기 원해요.
영적인 실체를 보기 원해요. 천국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실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어디서 보도록 디자인하셨습니까? 가정에서 보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내와 남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 같은 온전한 연합 가운데 하나 된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아, 하나님이 비록 보이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 영적인 실체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결국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실체를 보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결국 우리가 전하고 싶은,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종교고 신조고 율법이고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실체가 회복될 때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인데 하나 될 때 주어져요. 하나 될 때 우리의 질적으로도 풍성해지고요, 양적으로도 많아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온전한 가정은요 복음 외에서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 외에서는 세워질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바꿔 얘기하면 넌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잠깐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갈 수는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온전한 부부의 연합은요 복음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부가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이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즉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세워지는 복이 주어집니다. 자, 가정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길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의 영성뿐만이 아니라 인격도 결국 어디서부터 만들어집니까?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영성에 대한 얘기는 방금 했죠. 온전히 엄마와 아빠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볼 때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영적인 유업들이 물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격 가치관들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100%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반려견 키우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개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개를 기겁을 해서 한 번도 키워본 적은 없는데 어렸을 때는 항상 개를 키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거 유튜브로 보는 게 제 유일한 취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나면은요, 그 유튜브에서 새나개 이거 찾아가지고서 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막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막 이러고 이제 보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인데. 저희 교인들은 다 알아요, 제가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 그런데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요, 저도 그 프로그램 내용 여러분 뭔지 아시죠? 문제 있는 문제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뭐 주인을 문다든지 뭐 짖는다든지 그런 이제 문제견들이 등장하면 그 개를 훈련시키는 전문가들이 이제 나와가지고서 그 개에 대한 걸 진단을 하고 교정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감이 좀 생겼어요. 감이 좀 생겨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대충 견적이 나오는데 거의 맞아요. 아, 저건 분명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런 대충 제가 견적을 내리면 이제는 거의 한 준 전문가 정도 돼서요 거의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개 키우는 사람은 제가 가서 멘토를 해줍니다. 그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사람 신방은 안 하고 개 신방을 하고 온. 근데 여러분, 그 개 문제들을 보면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견으로 태어나는 개는 없어요. 그럼 뭐냐? 이 개들의 문제는요 100% 개 엄빠들의 문제입니다. 개 주인을 요즘 개 엄마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개 엄빠가 이제 주인인데 개 엄빠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가 잘못된 거, 뭔가 이제 문제 행동을 이렇게 키워요. 문제 행동을 일으켜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건 분명히 개 엄빠가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럼 이제 나중에 가보면 정말 그렇게 했어요. 이건 100% 개 엄빠들의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개에게 해줘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하면 될 일, 해서 안 되는 일, 개의 아이덴티티. 개의 아이덴티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가 개라는 걸 알아야죠. 개가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개 아이덴티티, 또 주인과 뭐 개 관계, 넘지 말아야 될 선, 이런 것들을 일관성을 가지고 교육했느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가정에 대한 얘기하면서 개 얘기하고 있지. 그래, 제가 개를 이렇게 좋아해요. 자, 그런데, 예. 자, 그래서 개의 문제는요, 100% 개 엄빠들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 같으세요? 사람은 물론 인격뿐만이 아니라, 예, 영성도 있어서 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복잡한 존재이긴 합니다. 그러나 원리는 비슷해요. 결국 아이들의 인격과 영성은요, 100% 누가 결정해요? 부모가 결정해요. 결국 100% 부모가 결정해요. 예, 저희도 이제 대안학교를 하면서, 저희 교회도 이제 대안학교를 한 몇 년 정도 하고 있는데, 대안학교를 하면서 결국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글로 돌아가게 돼요. 예, 그래서 대안학교가 아니고 대안부모학교를 해야 되는구나. 결국 부모만 세워지면요, 자녀들은 결국 영적으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부모가 영적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교회든 학교든 아무리 자녀를 세우려고 해도 안 세워져요. 결국 여러분, 가정의 키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특별히 아직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시다면 잘 들으십시오. 요즘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이 자녀들을 키우려다 보면 힘들거든요. 힘들고 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맡겨놓고 싶어해요. 그냥 이 아이들은 이렇게 맡겨놓으면 학교에서 좀 알아서 해줬으면. 근데 대안학교도 비슷합니다. 대안학교는 이제 신앙이 있는 부모들이 보내잖아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는. 그럼 기독교 대안학교에다 아이를 보내놓고 이 아이가 영적으로도 또 실력적으로도 좋은 아이가 되도록 학교에서 해주십시오. 학교만 보내놓고 땡이에요. 이거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수십 년 해보니까 절대로 안 돼요. 결국 아이들의 영성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 아이들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도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뭐 대안학교가 도와줄 수는 있고 서포트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엔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창조 직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이 이루는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다음 세대를 주신, 인격과 영성을 만들어가게 하신, 그것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이 모든 위기의 한 축에 보면 결국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사탄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공격해 왔습니다. 사탄도 이걸 아는 거예요. 어디를 무너뜨리면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거라고. 근데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죠. 얘가 착각하는 거긴 하지만, 하여간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가정을 공격해 왔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사랑은 계속 하나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됨을 깨뜨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탄의 공격은 뭐냐면 계속 분열시키는 거예요. 계속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도 나눠지게 하고, 나라도 나눠지게 하고, 가정도 나눠지게 하고, 남자와 여자도 나눠지게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한국사회에서 지금 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여러분들 아마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이라면 이 남녀 갈등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이슈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남자들은 여혐이라 그러죠. 여혐이라 그래서 하여간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이 남녀의 갈등이, 얘네가 어떻게 결혼을 삼켜 살까 심히 걱정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도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뭐 심하게 하여간 여혐하고 남혐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남자랑 살 바에야 그냥 같은 여자랑 살래. 예, 아유 여자랑 살 바에야 그냥 같은 남자끼리 살래. 그러니까 동성애도 훨씬 더 조장이 되는 것인데, 하여간 이 사단은 뭘 하냐면 계속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심지어 남자와 여자까지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런 특히 현대사회에서 이런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은 훨씬 더 교묘하고 거세지면서 결국 남자와 여자, 가장 서로에게 끌리고 가장 서로가 하나 되고 싶어 해야 될 이 남자와 여자까지도 서로 혐오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정 불화를 일으켜서 가정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건 옛 전략이고요. 지금의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아예 가정이라고 하는 걸 해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가정이라고 하는 걸 해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한 40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별로 피부에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 자녀들은 이 문제를 지금 대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대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이슈도 여러분 아유 그냥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세대에는요 이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요. 그 이슈도 훨씬 더 거셉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 다닐 때 한 7, 8년 전인 것 같은데 7, 8년은 안 되는 5, 6년 전인 것 같은데 대학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이 동성애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한번 있었대요. 한 10명이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10명 중에 동성애 찬성하는 것과 동성애 반대하는 것으로 나눠서 이제 토론을 해보자고. 이게 벌써 한 2013년, 1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이네요. 예. 자, 그런데 그 토론에 10명이 참석했는데 저희 아들 1명 빼고 나머지 9명은 다 찬성이었어요. 그래서 1대9로 싸워야 됐다고. 예.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예. 그래서 이 가정을 부부싸움하게 하고, 가정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하는 건 벌써 여러분 옛날 패러다임이고요. 그것을 훨씬 넘어선 싸움들을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해체시켜버리려고 하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살펴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젠더 이슈들이 요즘 거세죠. 동성애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페미니즘이니 여혐이니 이런 이슈들이 거센데 이런 여러분 이 젠더 이슈, 성 이슈,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슈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핵심은 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느냐 여자를 좋아하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핵심은 다음 세대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게 이 이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 가운데 가장 치열한 싸움이 어디냐면 교육이에요. 교육에서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떤 다음 세대를 만들 것인가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물러날 수 없는 지금 배수진을 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아이들이 될 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이들이 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이들이 될 건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헤롯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고 하는 이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이 아이들을 헤롯의 똑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사단이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죽이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사실 물리적으로는 씨를 말리려고 해요. 남자와 여자가 미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이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한국만 봐도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지요. 1이 안 돼요. 1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젠더 이슈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아유, 저렇게 헤매다가 언제 돌아올 거야. 이거 참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아유, 나도 젊었을 때 헤맸는데, 저희 나이 세대나 아니면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중간에 헤매셨죠. 그리고 보통 다 그렇게 자랐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뭐 중간에 좀 헤맸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 다닐 땐 술도 마시고 다니고, 뭐 깽판 치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나이가 됐을 때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경험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조금 그냥 방황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그냥 사춘기 지나는 거야. 대학 때 그냥 힘들어할 거야. 그러다가 돌아올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십니다. 지금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저희 때는 여러분 부흥의 시대였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가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던 때였고 어쨌든지 교회가 사회 가운데 좋은 곳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부터 반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고요. 자라면서부터 하나님께 대적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 자체가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고 모든 문화 자체가 복음을 비웃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대하고 있는 그것을 호흡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저도 교회에서 좀 멀어져서 술 마시고 이렇게 헤매고 다닐 때도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죄책감이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거 죄 짓는 건데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는 어떠냐면 죄책감이 없어요. 왜 죄책감이 없냐면 교회 자체를 굉장히 증오하고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문화 가운데 자라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고 거기에 떠나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올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아유 나이 되면 돌아올 거야 이 마음 가지신 부모님이 있다면 오늘요 진짜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해답은 없어요.
제가 믿고 있는 해답은 사실 하나입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이거 말고는 해답이 없어요. 이 거센 어떤 도전과 이 물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아니 여러분, 헤롯이 아이를 죽인다고 했을 때 무슨 전략이 필요했고 무슨 힘이 필요해, 무슨 힘이 역사했겠습니까? 왕이 죽이겠다는데요. 지금도 비슷한 시대, 지금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사실은 우리 힘 가지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기도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목 놓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울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짧게 짧게만 다룰게요. 좀 깊게 다루면 좋겠지만 뭐 그럴 만한 여건도 안 되고, 하여간 이제 할 만큼만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 이슈의 핵심은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느냐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 이슈의 핵심은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냐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야 난 여자야 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동성애 이슈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성 정체성이라고 부르죠. 남자냐 여자냐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요, TV에서 이 성에 대한 이제 그 특집 프로그램을 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내용과 수업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야. 네가 선택하는 거야.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여러분 대안학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안학교를 하지 않고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운 애들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성은 선택하는 거라고 배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한 구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성경은요 명확히 선포합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이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읽고 있는 젠더 이슈의 한가운데는 뭐냐면, 그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뭐 소수인권을 보호해야 되느냐 보호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지엽적인 거고요. 진짜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지으셨어? 아니야, 난 마음에 들지 않아, 난 여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에 대한 반역입니다. 내가 결정할 거야.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사회적 젠더라고 해서요, 58가지 성이 있대요. 이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58가지 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성이 남자 여자 두 개만 있으면 되지 젠더가 58가지나 되나?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58가지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 젠더가 태반인데요, 적어도 세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 기준은 뭐냐면 생물학적인 성이 있고요, 성적 자기 정체성이 있고 성적 지향성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성이 있어요. 그렇죠? 난 남자고 또 여자로 태어나고 이게 있는데 성적 자기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 스스로는 여자로 믿어. 그게 이제 성적 자기 정체성이에요. 성적 지향성은 뭐냐면 내가 남성에게 끌리느냐 여성에게 끌리느냐, 자기가 성적으로 누구한테 매력을 느끼느냐는 게 성적 지향성이에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가지만 있으면 둘, 둘, 둘에서 여덟 가지 성만 있으면 되는데 왜 58가지 성이 나오느냐?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생물학적인 남자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나의 성적 자기 정체성은 여자고 나의 성적 지향성은 남자에서 여자로 트랜스젠더 했는데 여전히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뭔 얘기지도 모르겠는 게 참 이제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꼭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동성애 이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도 남자와 여자가 이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적 지향성과 성적 자기정체성에 의해서 남자가 남자랑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남자가 트랜스젠더랑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랑 이룰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였다가 여자로 바뀐 사람과 이룰 수도 있고 하여간 58가지 중에 선택해서 이루면 이제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해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젠더가 선택이듯이 결혼의 방식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성과 결혼할 건지 동성과 결혼할 건지. 아이고 주여.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젠더 이슈는 결국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가정을 해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다 없애겠다는 것인데, 자, 그래서 작년에 아마 제가 이제 본 것 같아요. 작년에 한겨레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20대 후반의 청년에 대한 것을 특집 기사로 달았어요. 근데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 남자와 두 여자가 같이 가족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20대 한 후반 정도 된 애들인데 그 여자 둘은 되게 친한 친구고 그래서 한 남자랑 두 부인이 사는 거예요. 야, 이게 일부다처제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것을 너무 아름답게 묘사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이런 용감한 시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정말 깨어있는 청년들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거 보고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꼭 한 남자와 한 여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남자랑 두 남자일 수도 있고 두 남자와 한 여자일 수도 있고 남편과 개일 수도 있고 게이 말고 멍멍 개.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게 실제로 영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남자가 개와 결혼하겠다고 개를 부인으로 혼인신고를 해가지고서 됐어요. 영국이긴 하지만 한국이 아니지만.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젠더 이슈의 핵심은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 이슈는 어쩔 수 없이 반역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적이에요.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 반역의 문화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저희 세대나 뭐 저보다 조금 위인 세대는 아니면 저보다 조금 아래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이구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놈들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데 우리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지금 90년대생 그 아래로 가면 여러분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주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당연히 그런 거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예를 들면 이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일산화탄소가 가득한 그런 대기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서 결국 영적으로는 죽게 되는 이게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거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동성애에 대한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 동성애자는 타고난다는 생각이에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다. 자,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마치 왼손잡이가 타고나듯이 그렇게 타고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인권 얘기하기 전에, 소수인권 얘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말 동성애가 유전이 되는 것인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인가 이 이야기죠. 만약에 여러분 정말 유전적으로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 그렇게 만든 건 누구 책임이에요? 창조주 책임이시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기에 앞서서 정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확인이 쉽습니다. 뭐 사이언스지에 나오는 학술지들 찾아보고 뭐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그건 물론 찾아보면 지금까지 나온 최신 결론은 뭐냐면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발표돼서 사이언스지에 실렸다가 그 나중에 취소를 했죠. 사실 다시 해보니까 이건 틀린 거다, 없다. 근데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주 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는 누가 낳습니까? 이성애자들이 아이를 낳는 거죠.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무슨 아이를 낳겠어요? 자, 그러니까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유전자가 물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애자들은 계속 이 자녀를 낳지만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양을 하죠.
자, 만약에 수학적인 논증 들어갑시다. 만약에 정말로 유전되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한 10%가 동성애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 10명 중 1명이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출산율을 대충 한 2 정도로 잡고 한 세대를 25년으로 잡읍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부부가 결혼해서 한 평균 2명 낳는다고 치고 25년마다 그 아이들이 커서 또 결혼하고 아이들이 또 커서 결혼하고 이런다고 칩시다. 뭐 이건 큰 상관은 없습니다. 뭐 3으로 잡아도 되고 30년 잡아도 되고. 그런데 약간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렇게 생각합시다. 수학 얘기하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깊이 안 따라오셔도 돼요. 자, 출산율이 2이고 25년마다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간다고 하면 처음에 10%였으면 여러분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0명 중에 9명은 결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을 겁니다. 평균 2명씩 낳는다고 치면 9명이 18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는 혼자고요. 혼자는 아니죠. 10%니까 10명 중 1명이고 그 10%는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냥 1로 그대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10명 중 1명이었지만 그 다음엔 19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죠. 자,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A쪽에 18명은 다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36명이 될 거고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1명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10%였던 게 그다음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면 6%가 되고요. 두 제너레이션이 지나면 2, 3%가 되고 세 제너레이션이 지나면 0.7%인가 이렇게 돼요. 이 이야기는 100년만 지나면 처음 퍼센테이지의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뭐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데 어떻게 동성애 유전자가 유전이 되겠어요?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100년만 지나도요 처음에 10분의 1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 수천 년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 있던 동성애 유전자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강제로 자기가 동성애자인데 떠밀려서 결혼을 했고 어쩌고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여간 시간이 길게 지나고 나면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동성애자들은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동성애는 학습되는 것이지 유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것인데 이 간단한 진리조차도 계속해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왜곡시키고 있어요. 사실 이건 그래서 과학이 아니고요. 그냥 그 여론이고요. 그냥 신념이에요. 동성애는 여러분 절대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학습된 거예요. 동성애는 학습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소수인권도 보호받아야 된다. 그래도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저도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동성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뭐 취직을 못하게 한다든지 세금을 더 세게 매긴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는 이미 다 웬만한 나라들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동성애자들이 차별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차별을 받을까요? 사실 차별받는 게 없어요. 정말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학교를 못 다니는 것도 아니고 취직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식당에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 안 하냐면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뭐냐면 눈총 주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입을 막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입을 막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토론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한 사회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긴 사회적 담론이 필요합니다. 많은 여론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이렇게 결정이 돼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건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요 동성애에 대한 이슈는 입 밖으로 못 내는 거예요.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설교 중간에 목사도 동성애가 틀렸다는 얘기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뭐냐면 기독교가 우리 새자랑하고 힘자랑해가지고서 동성애자들을 핍박하겠다 이런 이슈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는 개인의 자유와 양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법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해야 되긴요. 당연히 사랑으로 대해야죠. 당연히 사랑으로 대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해야죠. 그러나 그것과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우리는 우리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틀렸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하는 최소한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에서는 계속 어떻게 몰고 가냐면 기독교가 힘자랑한다고 몰고 가요.
기독교가 지금 당연히 이렇게 동성애가 인정돼 가야지 현대사회로 가는 건데 이것을 구시대의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막고 있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 아니요 정반대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틀린 것을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예. 뭐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되는 거 얼마든지 오케이 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보호되고 있어요 예. 뭐 취직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이 사회에서 뺏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뺏겨지게 되면 결국 사회는 경직되게 돼요. 자, 이런 이슈입니다. 자, 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두 번째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슈는 성평등에 대한 이슈입니다.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평등에 대한 얘기죠. 근데 성평등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조금 최근에는 하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 잘못하면 좀 왜곡될 수도 있는데 원래 성평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자가 여자가 평등해야 된다 하는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평등의 이슈 가운데는 이제 페미니즘의 이슈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자들 혐오하는 여혐의 이슈도 들어갈 수 있고 약간 이런 성평등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슈 속에서 사탄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기독교는 남성 중심적인 반대로 말하면 여성 차별적인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남성 중심적인 구시대의 유물이다. 저는 본문에 보시면 이 구절은 안 읽었군요. 예. 우리 성경 구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혼에 대한 질문인데 표현이 아주 저급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 아내가 무슨 페트병입니까? 버리게. 예. 그래서 이거 아마 이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난리 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래서 봐라 성경은 이렇게 남성 중심적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표현은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표현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죠. 그래서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표현이었고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요 참 제가 감동했어요. 제가 찾아보다가 예수님은 한 번도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 참 놀라웠어요. 여성을 하대하신 표현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뭐라 그러시냐면 남자가 아내를 버려도 가늠한 것이고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버려도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한쪽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가늠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가늠을 행함이라. 아주 공평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나중에 그 뒤에 가보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물어봅니다. 일곱 형제가 있는데 한 아내를 다 취했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주 저급하죠. 여자가 물건입니까? 취하게.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남자가 취한다, 여자를 하대하는 표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성차별적인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사람들이 성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를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라 성 역할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 역할에. 자, 성경이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을 다르게 얘기합니까? 예, 그건 맞아요. 성경은요,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출산이나 양육 같은 자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둡니다. 그리고 남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인 활동, 그래서 가정 외적인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둬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현대사회에서 기독교를 성차별적인 종교라고 얘기하는 근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등한 걸로 보는 거예요. 출산과 양육이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시끄럽게 했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이거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런데 예, 저는 영화는 못 보고 이제 소설만 봤는데 그 소설에 보면 이제 82년에 태어난 김지영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렇게 자라면서 겪는 여자로서 자라면서 겪는 각종 차별들이 쫙 기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할머니로부터 뭐 이 남자 형제에 비해서 차별받는 뭐 그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취직을 했는데 뭐 취직해서 이제 남자 동료들은 막 승진을 하는데
그 자기는 승진하지 못하는 어떤 유리천장 얘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활동이 단절되는 거. 자, 이러면서 우울증이 없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 핵심은 뭐냐면 출산과 양육이에요. 사실 82년생은 이렇게 자랐을지 몰라도 90년생은요 가정에서 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거 요즘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82년생도 없어요. 예, 사실은 70년대생 정도 되면 있어요. 70년대생 정도 되면 뭐 집안에서 무슨 여자가 공부야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요즘 여러분 자녀들한테 무슨 여자가 공부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벌써 옛날 얘기고, 여기서 남아있는 예, 아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직장에서 불리하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은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훨씬 쉽게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90년대 생에게도 이거 사실일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90년대 생에게도 그럴까? 거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거기는 훨씬 평등해졌습니다. 훨씬 평등해졌고. 남은 이슈 하나는 뭐냐 하면 출산과 양육이에요. 출산과 양육으로 말미암아 사회 경제 활동이 멈춰지게 되는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평등에 대한 이슈, 예? 뭐 여혐이 됐든 페미니즘이 됐든 하여간 이런 성평등의 이슈의 핵심은 뭐냐면 사회 경제적인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한데 출산과 양육 때문에 그것을 손해보는 것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출산과 양육이 사회 경제적인 활동보다 열등한 거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중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키우는 것이 사회경제활동보다 훨씬 거룩하고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그것을 사회경제활동보다 열등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슈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출산과 양육이 더 가치 있어,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도 결국 핵심에 들어가 보면 결국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저에 보면 결국엔 생명경시현상, 또 자녀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그래서 요즘은요 여러분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요, 결혼을 해도 아이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결국 이것이 자본주의 신조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본주의 신조는 뭐예요? 돈을 많이 벌고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그 같은 연장선상에 이제 페미니즘 이슈가 있는데요. 페미니즘은 여러분 오늘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지금 20살 아래 되는 여러분의 딸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페미니즘의 그런 큰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페미니즘이 옳으냐 그르냐, 뭐 기독교에서 가능하냐 아니냐는 건 너무 긴 담론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페미니즘 이슈에 있어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첫째, 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남성들 중심 사회를 계속 만들어가는 가장 나쁜 빌런이 누구냐, 목사로 등장합니다. 이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심지어 보수적인 기독교 출판사에서 출판된 기독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결국 그 악당으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목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들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예. 그리고 페미니즘의 굉장히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shut up and listen이에요. shut up and just listen. 입 닥치고 들어. 예, 이거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남자들이, 목사들이, 예? 또 기득권자들이 계속 말하고 가르쳤잖아. 이제는 말 좀 그만하고 우리 얘기를 들어, 또는 들어줘, 뭐 이런 건데, 그게 shut up and just listen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뭐 실제로 목회자가 뭐 빌런이냐, 아니냐, 이건 하여간 차치하고, 목사의 입을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딸들은 과연 어디서 복음을 들을까? 어디서 성경을 들을까?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집사람한테 웬만하면 목사 안수 받는 게 어때? 예? 한 10년 지나고 나면 여자애들은 내 말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 당신이라도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 정말 제가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빌런이에요. 두 번째는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페미니즘의 동기입니다. 뭐 페미니즘이 됐든 여혐이 됐든 다 마찬가지인데 여자든 남자든지 간에 지금 성평등의 동기는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사실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뭐 평화를 얘기하든 평등을 얘기하든 공정을 얘기하든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별개로 도대체 그 얘기가 왜 나오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보면 미움과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 마르크스의 사회 변혁력은 철저히 사회 변혁 이론은 철저히 반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이 젠더 이슈의 기저에는요 문화 막시즘이 있습니다. 문화 막시즘, 유럽 68운동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막시즘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마르크스의 사회 변혁력은 뭐냐면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정반합. 그래서 이 하여간 사회를 나눕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아니면 자본가, 노동자 또는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요. 둘 사이에 갈등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면 갈등 때문에 미워하는 게 정반. 그래서 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분노와 미움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르크스의 사회 변혁 이론인데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건데 자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공정이 됐든 평화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표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선한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돼요. 페미니즘을 얘기하더라도 사랑으로 얘기한다면 오케이. 뭐 여혐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혐오란 얘기가 들어가 있지만 남성들도 하여간 정말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뭔가 하겠다면 오케이. 그런데 이 동기는 다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이 모든 생각의 뿌리에는 결국 뭐가 있는 거냐면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 질서를 내가 정할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도 난 싫어.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말씀하셨어도 아니 난 여자 할 거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라고 했어도 싫어. 나는 여자랑 이룰 거야. 뭐 이런 반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역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앞서 얘기했지만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정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결국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선악과가 스며들 수 있는 그런 틈을 주는 거예요. 사실 온전한 연합을 제가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요. 무슨 여혐도 마찬가지고 페미니즘, 동성애 전부 다 비슷한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대부분 아빠나 엄마에 대한 상처로부터 나와요. 난 차라리 여자랑 살래. 왜 나오겠어요? 아빠가 엄마랑 사는 거 보니까 아빠가 너무 싫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난 남자가 싫어. 왜 나오겠어요? 당연히 아빠에 대한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상처도 아들 같은 게 엄마에 대한 상처 뭐 그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회복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연합을 가정이 회복해낼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회복이 일어나기로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이들은요 사탄의 광풍에 그냥 휩쓸려갈 겁니다. 휩쓸려갈 겁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셔서 좀 기도 준비해 주시겠어요? 얼마 전에 청년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이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코로나 1년 반 지나고 나니까요. 청년들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청년들이 어려워졌습니다가 아니고 증발해 버렸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코로나 끝나고 교회가 문을 열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정말 무섭습니다. 청년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사실 사실인지 아닌지를 차치해 두고 하여간 그러면서 교회가 혐오스럽다고 느껴지게 되고 특별히 청년 세대들 가운데 이상한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아예 청년들이 증발해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청년들이 증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지금 한국은요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기독교 역사상 제일 큰 위기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째로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참 마음이 이렇게 아렸어요.
참 아렸어요. 지난 100년간 여러분 한국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00년 만에 이런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일제 40년을 겪고요. 그리고 해방의 기쁨도 잠깐이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끝나고 나니까 지긋지긋한 가난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제 제일 큰 소원이 뭐였냐면 달걀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달걀을 그렇게 좋아해요. 저희 집이 꽤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꽤 잘 사는 집이었고 저희 아버님도 교수님이셨고 어머님은 뭐 약사셨고 잘 사는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달걀 먹기가 힘들었어요. 참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만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지 경제적으로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새벽마다 기도 소리가 울리게 되고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게 되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에만 있으면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선교지에 나가보면 이게 얼마나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인지를 보게 됩니다. 더구나 또 한 번 기적은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했을 때 또다시 기적이 일어나죠. 이 조그만 나라, 조그만 전쟁을 겪어서 먹을 것도 없는 나라, 그것도 반으로 분단된 나라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이 영적인 유업을 이어야 될 다음 세대가요, 증발해버렸습니다. 신실한 장로님의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고요. 헌신된 집사님의 자녀들도 교회를 비난합니다. 아니, 목사 선교사의 자녀들도 교회를 등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에이, 저러다 돌아오겠지. 아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 지난다고 절대로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다음 세대를 말살하려고 하는 헤롯의 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정말 자녀가 없어서 울며 기도했던, 성전에 나와 울며 기도했던 한나처럼 주님, 이 유업을 이어갈 사무엘을 주십시오. 이 유업을 이어갈 사무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여기서 대가 끊겨서 되겠습니까? 주님, 자녀를 주십시오. 영적인 다음 세대를 주십시오. 주님, 대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100년 동안 그 놀라웠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끊겨서 되겠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한국의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한국의 역사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 여기서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교회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 이 생산은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도에 달렸어요. 결국 기도 외에는 이 거센 도전을 이길 길이 없어요. 이길 길이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가능하시면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괜찮고요. 우리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스피릿이, 헤롯의 스피릿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전략도 없고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사무엘을 주십시오. 주여 사무엘을 주십시오. 주여 사무엘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땅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청년들의 예배가 울리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찬양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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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돌아서고 그때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영원하게 돌아가자. 주여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 사무엘을 주셨듯이 주여 이 땅에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의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